네, 지난해 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그래서 신명나는 농악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가락에 푹 빠져본 시간 함께 하시죠. 농악은 민중의 삶을 담고 있다. 예로부터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농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고된 농사일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애군을 쫓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명절이나 마을 잔치를 즐길 때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농악의 신명이 들려왔는데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기쁨을 나누며 화합의 장을 만드는 농악 한마당이 펼쳐졌다. 신년을 밝히는 농악의 신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농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농악. 이 농악이요, 세계인의 신명이 됐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흥겨운 농악 한마당 즐겨보시죠. 지난해 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그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 이명대종가 광장에 모였다. 달집에는 주렁주렁 새해 소원을 빌고 맛있는 음식까지 나눠 먹으니 마을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흥이 더해진다. 강릉 농악에 이르러서 아주 기분이 좋지요. 이런 날이 있습니까? 정말 기분 좋은 날이고요. 우리 유네스코 생각은 정말 우리 전 세계에 알리기가 좋습니다. 예. 아우, 너무 기쁘죠. 진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강릉 시민으로 있는 게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강릉 농악 화이팅! 앞으로 우리 그 유네스코 등록에 등록도 됐지만은 우리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농악이 이 이력을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 강릉농악과 평택농악의 합동 무대가 펼쳐졌는데 세계인을 사로잡은 농악의 매력 감상해볼까요? 무동놀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무동놀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 무동놀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른이 아이를 한 명 태우는 단무동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이 그 위에 어른을 또 올리고 아이를 올리고 양옆으로 다는 오무동 놀이까지가 있는데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현존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무동 놀이를 전 과정을 다 실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평택농악이죠. 예, 그 무동 놀이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 말로는 그 어떻게 전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음악은 세계 공통어라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음악이 가진 힘, 농악이 가진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경쾌하고 빠른 가락과 활기찬 춤사위, 휘날리는 한복자락까지 농악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멋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니까 막 흥이 나던데 기분이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우, 예, 정말 너무 좋죠.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무형유산 등재하는 게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프랑스에 직접 갔었어요. 발표회장에. 네. 가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 가슴에 울컥하는 것도 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행사를 강릉시에서 시민 여러분 모시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협조도 해주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은 국내 중요 무형문화재 6개와 지방 무형문화재 24개 등 총 30개로 구성돼 있다. 마을마다 농악대가 있고 농악마다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전국 6대 농악 중 하나인 강릉농악은 1년 농사의 과정을 담아낸 게 가장 큰 특징. 농사풀이 마당에서 벼농사의 과정을 농악으로 풀어낸다. 반면에 평택농악은 연희적인 기능이 발달돼 있다.
무동놀이와 번화 돌리기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아, 일단은 그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있는 농악무가 솔직히 세계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농악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솔직히 좀 대표성을 좀 띄고 있는 건데 중국이 먼저 등재가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그 농악이 그 전국에 있는 농악이 그 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그 농악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상당히 좀 뿌듯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그 뛰어난 그 음악성을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농악을 즐겼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열기만큼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농악대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농악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을 웃게 만드는 거겠죠. 농악에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시끌벅적 농악대가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농악을 즐겼다. 기쁨도 나누며 더불어 살고자 하는 큰 힘이 농악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아, 강릉 농악은 전국의 6대 농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원시 농악의 원시 음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다른 농악에는 없는 농사풀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이 농사풀이라는 겁니다. 저게 농사풀이란 건 논농사 질 때 전 과정을 춤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게 특징이 있어요. 아, 그럼요. 강릉 시민으로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유네스코 그 세계무형유산이 됐는데 전국에 강릉만 이렇게 두 곳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행복합니다. 예. 기쁩니다. 기쁜 마음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노악이 이제는 세계 노악으로 등재됐다는 데 대해서 무한 기쁩니다. 가깝게는 우리 대한민국 노악뿐 아니라 우리 강릉 노악이 말하자면 세계의 노악으로 등재된 전 세계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강릉에는 농악을 배우는 팀도 참 많다. 강릉단호제와 더불어서 농악을 전승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농악인들이 한데 모여 흥겨운 난장판 한 판을 벌였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이 순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는데 농악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도 이런 화합이 크게 작용했다. 유네스코 심사보조기구는 농악이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전승되었고 공동체적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Of course, it's a very nice tradition to see. And from old to young, do they participate? 韓国の方がすごく賑やかで、あの音がとても楽しくて、全員で参加して踊る感じがありますよね。 日本はちょっと違いますね。もうちょっとおとなしい感じがするので、私は韓国のこの音楽がすごく好きです。お祭りがすごく好きです。 신명나는 무대에 푹 빠진 시민들. 농악을 듣고 있노라면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데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가장 큰 이유는 마을 공동체 정신이 키워온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상하 귀천의 구분 없이 누구나 농악을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하나라는 소속감. 그 밑바탕에 농악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농악이 등재가 됐어요. 어떠신가요? 예, 그 우리 그 농악, 강릉 농악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 예술의 가무악, 노래와 춤과 음악, 그다음에 농사꽃이라고 하는 농악의 대표적인 농악이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인이 보호해야 하고 세계인이 즐겨야 하는 신명과 흥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구인 세계인의 축제 동계올림픽과 함께 또 문화올림픽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릉농악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크게 경험할 일이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강릉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큰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농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함께했는데 강릉 단오굿도 흥을 더했다. 강릉 단오제는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번 공연에는 농악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고 농악이 한국을 넘어 세계의 유산이 된 것을 천지신명께 구하는 보유제 공연을 선보였다. 예, 아마 뭐 이렇게 강릉시가 문화의 도시가 되다 보니 강릉시 시민들이가 많이 또 우리 문화를 많이 또 길이 협조해주고 가까이 해주시고 또 하나의 우리 또 모든 신이잖아요. 신이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의 신명이 된 농악. 그 활기찬 몸짓과 가락처럼 2015년 새해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농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한 대 어우러지는 모습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도 농악 한마당처럼 신명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